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프를 두 겹으로 놓고 위로 올리게 되면 고리가 두 개가 형성이 되죠. 여기서 오른편의 끝은 오른쪽으로 회전. 반대편으로 회전. 그래서 두 개를 겹칩니다. 겹친 상태에서 위에 있는 고리 있죠? 한 개짜리 고리를 당겨서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켜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병을 가져와서 넣고 당겨주면 튼튼한 매듭이 되겠죠? 두 번째 두 고리에는 오른편의 고리에 맞추어서 적당히 묶어주면 되겠죠?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요.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물병을 들때 매듭법에 대해서 간편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놓고 한번 고리를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두 개의 고리가 나와 있죠. 고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반대편은 시계 반대 방향이 돌리지겠죠. 돌려진 상태에서 왼쪽을 것을 오른쪽으로 포갭니다. 포개졌죠. 이 기존에 있던 한 개의 고리를 당겨서 두 개의 고리를 아래로 해서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병을 가져와서 강하게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적당한 매듭을 만들면 되겠죠. 균형을 맞춰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물병을 두 개의 로프를 이용해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로프를 가지런히 놓고 부분을 고리를 두개 만들기 위해서 위로 올립니다. 올리면 지금의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주고 반대편에는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두 개를 포갠다는 거죠. 포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여기서 위에 있는 고리를 당겨서 두 개의 고리 아래로 통과시켜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서 물병 머리 부분을 강하게 당겨주면 조임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서 좌우를 맞추어서 매듭을 완성시켜주면 물병 손잡이가 매듭 지으시는 거죠. 좌우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물병 손잡이를 쉽게 매듭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어부 매듭법이죠. 이중입니다. 자, 한번, 두번 회전을 했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번, 두번 감았죠. 이번에는 좌측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끝이요. 이렇게 당겨주면 이중 어부 매듭법 C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마주 본 상태에서
두 번 감습니다. 한 번, 두번 감았죠? 끝을 좌측으로 가게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 두번 묶어서 당겨주면 되겠죠? 이중 어부 매듭입니다. 여기서 한번, 두번 감았죠? 감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반대 방향으로 내갑니다. 끝을 마찬가지로 한번, 두번 감았죠? 선을 안고 감아주면 되겠습니다.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간편하고 강력한 이중 어부 매듭법 C형에 해당되겠습니다. 두번 감았죠?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죠. 바깥으로. 한 번. 두번 감았죠? 감싸서 반대편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끝 매듭이 반대로 가죠? 하나는 좌측으로, 하나는 우측으로. 중요한 것이 끝 매듭이 반대 방향으로 가줘야 됩니다. 로프를, 짧은 로프를 가지고 내부의 안쪽에 3회 회전을 합니다. 다시 반대편에 로프, 다시 말하면 오른쪽 로프에 한 매듭을 합니다. 됐습니다. 됐죠? 여기서 좀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고 싶다면 바깥에 한 매듭을 해주면 되겠죠? 완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로프를 지지대에 감싼 후에 왼쪽 로프죠. 긴 로프에다가 3회전을 해줍니다. 하나, 둘, 3회전이죠. 오른편에, 오른쪽 로프에, 반대편 로프에 한 매듭을 해줍니다. 풀리지 않겠죠. 생명과 직결이 된다면 바깥에 한 매듭을 한번더 강하게 조여주면 완벽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아주 튼튼한 매듭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로프를 지지대에 감싼 후에 오른쪽 로프, 짧은 로프를 긴 로프에 3회전 감습니다. 3회전 감았죠? 그래서 오른쪽 로프, 왼쪽 로프죠? 오른쪽 로프에 한 매듭을 해줍니다. 감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한 매듭을 더 해주면 완벽한 매듭이 되겠죠? 매듭은 풀리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회전 한 후에 한 매듭으로 마무리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